요단강 구원의 길을 여신 자리.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요단강은 팔레스타인 북쪽 헐몬산에서 발원하여 갈릴리를 거쳐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가나안 땅의 젖줄입니다. 요단강은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이 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갔으며 여호수아는 요단강의 물길을 멈추고 제사장과 법궤를 앞세워 온 이스라엘과 함께 강을 건넜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피해 이 강을 건너갔다가 다시 건너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아람의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씻어 병이 나았습니다. 요단강은 가나안의 동쪽 경계를 이루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단강은 몸을 그곳에 담근 뒤 강 이쪽 편에서 반대편 가나안으로 건너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 몸을 담그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이나 시온에서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건넜던 곳입니다. 이후에도 늘 요단강은 하나님의 백성이 새 삶을 시작한 곳이며 이전과 이후가 다른 영적 삶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한이 사역하는 베레아 지경 요단강에 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 요단강에서 몸소 세례를 받으심으로 당신의 메시아 사역으로 펼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요단강의 길을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자로서 새 삶을 시작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어느 순간 진리와 생명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세례를 받는 자리입니다. 십자가 믿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이에게 임하시는 성령을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새로운 시작점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부터 신실하게 주를 따르는 삶을 일구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도 요단강의 길을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진리와 생명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새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